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오늘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는데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약간은 표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이 계속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을 주다가 오늘은 밑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있을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장이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흥국들에서의 외화 유출이 조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신흥국 중에 이제 외화 유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흥국들에 대한 리스크,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 신흥국들한테 우리가 지금 외화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빨리 돈 빼자 하는 느낌이거든요. 신흥국들에게 돈을 자꾸 빼다 보면은 결국 윗단계 올라오다 보면 우리나라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많은 투자자들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고요. 사실 7월이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달러 변화들 역시나 경제적인 내용들인데 분위기상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 초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어음부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 우리가 기업끼리 신용으로 돈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다.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일단 물건부터 줘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상을 해놓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은 결국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아니 뭐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수급을 했던 재료를 팔았던 상인들에게도 돈을 못 주게 되고 그러면 상인들도 어디서 물건을 떼왔을 텐데 그것도 돈 못 주게 되고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휘청거릴 수 있는데 지금 어음부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 경제에서 지금 어음부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화화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리고 경제적인 뉴스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헤헤거리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달러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환율조차도 지금은 추세가 이탈되면서 상향하기 시작을 하고 박스권을 뚫을 기세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신흥국들의 외화 유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화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고 역시나 어음부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이 재무적인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영업 자들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구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장사들도 지금은 내년까지는 고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고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던가 아니면은 새로 채용 공고는 지금은 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상황 맞습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왜 다들 이걸 못 느끼는 거였죠? 전 갑갑해 죽겠네요. 좀 심각합니다. 상황은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다고 열광해야 되는가? 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상황인 거고 순차적으로 신흥국부터 망해가기 시작한다면은 신흥국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타격 당연히 올게 될 텐데 증시 올라왔다고 여기서 우리가 막 전액 투자해야 되고 주식에다가 100% 다 들어가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적인 문제가 바로 지금일지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있을지 모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당장 무너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영화처럼 일주일 뒤에 망합니다. 뭐 일주일 안에 망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 자체가 고점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에 취해서 당연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지금 시장 너무 경제적인 실물 경제는 완전히 마탱이가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너무 열광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하락의 전조 현상이 될지 아니면 잠깐 있었던 있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사실 판단이 불가하죠.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갔으니 내려가는 것도 이유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가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역시나 코스피랑 코스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어질지가 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하락이 조금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서서히 계속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금화를 80%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제가 방송에서 저는 여기서 현금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네요. 5월 10일 이 자리에서 현금화 80%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올라가더라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방송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때 이후로 시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수만 올라갔을 뿐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 도망가자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보면은 세 종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무래도 PHC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상한가 근접으로는 12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랩지노믹스라든지 KL넷과 같은 뭐 우리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죠. 원래 코로나 영향을 받았던 수혜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스펙부터 해서 역시나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역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엔 상한가 갔는데 이거 너무 주가 띄우려고 하는 냄새가 난다. 조작인 것 같다. 뭔가 좀 이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내려 꽂아버리네요. 이런 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셀로메드부터 볼 텐데요. 딱 앞에 보더라도 정지당했다가 불린 기업 좋아 보이지는 않죠. 특히나 재무제표도 안 좋았다가 지금 흑자로 약간의 전환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뭐 요 기업도 좋다 안 좋다로 따졌을 때는 잡주에 가까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당장에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RNA 백신 공동 개발 본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자꾸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인공지능 로봇 개발 한번 해볼랍니다 라고 해서 어떤 회사랑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개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만든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역시나 저는 일부러 주가를 뛰어올리고 있는 수작이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역시나 투자할 가치가 없다. 저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들고 계신 분들 역시나 오랫동안 물려 계셨다가 탈출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기회 때 잘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는 이제 식약처에서 뭐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도 사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테마는 어찌됐든 진단키트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올라오는 거 뭐 인정합니다.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회사 쪽에서 이렇게 진단키트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닥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팔리니까 자기들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주가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역시나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콕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못 잡았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탈출할 기회를 줬으니까 이때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잘못 잡으실 분들에게 물량을 넘겨버리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PHC입니다. 역시나 필로시스 헬스케어에서 이름 바뀌었던 진단키트 관련
같은데 진단 키트로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는가 하면 또 얘는 그것도 아니죠. 일단 적자만 겨우 면했다라는 정도예요. 다른 종목이죠. 이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적자를 조금 면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액세스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적자를 뭐 면했다 정도 아니죠. 정말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수혜를 보면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급등하는가? 잡주들이 끌어올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가볍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가 몰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끌어올리는 게 정말 쉬워요. 세력들 입장에서 정말 쉽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 만한 기업에서 대박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잘 모를 만한 기업이 급등하게 되면 여기서 대박이 터진다. 우리 코인도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이름도 모르는, 정말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 코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런 데서 대박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건들기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바로 이렇게 잡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속지 않아야 된다. 항상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세 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세 개 다 어떻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만 보더라도 시장의 강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제일 세다는 세 종목이 이런 식이면은 뭐 시장 안 봐도 뻔할 뻔짜죠.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손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뭘 한다면 저는 매도가 맞다 생각을 하고요. 수익권이 있는 종목들, 본전권에 있는 종목이 저는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물리면 그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면서 저는 투자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면서 좀 조심히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